자, 그다음 이온 반응식 볼게요. 이온 반응식은 화학 반응식인데 이온이 들어간 식이 이온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반응식이 이런 반응식이 있다. 그러면은 NaCl과 AgNO3가 반응물이고 AgCl과 NaNO3가 생성물이죠. 근데 이거를 이온 같은 경우에는요, 요게 NaCl 같은 경우에는 물 속에 들어가면 이온으로 쪼개져요. 어떻게? NaCl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쪼개져요. 그 다음에 여기 AgNO3도 쪼개져요. 어떻게? Ag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로 쪼개져요. 자, AgCl에는 지금 S라고 돼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고체예요. 즉, 침전이 일어난 거예요. 얘는 안 녹아요, 물에. 그래서 얘는 안 쪼개지고, NaNO3도 쪼개져요. 어떻게? Na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로 쪼개져요. 그 쪼개지는, 쪼개져서 이온으로 된걸 전부 다 표시라는 거예요. NaCl 쪼개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됐죠. AgNO3 쪼개져서 Ag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쪼개졌어요. 그리고 화살표하고 AgCl은 안 쪼개지니까 요거는 흰색 앙금 침전이거든요. 안 쪼개지고 나머지 Na 플러스와 NO3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보세요. 화살표 왼쪽과 오른쪽에 동시에 있는 게 있어요. Na 플러스 동시에 있죠. 개수 똑같이.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도 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그걸 제외하고 보면은요.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는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만 반응해서 뭐한 거다? AgCl S, 즉 고체 흰색의 AgCl 앙금을 이렇게 생성을 한 거예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실제로 R자 반응, 그러니까 이온 반응식인데 R자로 실제로 일어난 것만 딱 적으면은 이렇게 이온 반응식, R자 이온 반응식을 적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 오른쪽 왼쪽으로 같이 있었던 Na 플러스 그리고 NO3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옆에서 뭐만 한 거예요? 이 R자 반응식이 일어나는 걸 옆에서 구경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디에도 있고 반응물에도 있고 생성물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한다? 구경꾼 이온이라고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화학 반응식에서 우리가 반응식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게 있어요. 그때 또 우리가 이용하는 게 뭐냐면은 앞에서 배웠던 몰 개념이에요. 자, 요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물 생성물질 종류도 알고 몰수비랑 분자수비도 알고 기체라면 부피비도 알고 그다음에 질량 관계도 알수 있더라. 자, 요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지금 C2H2 기체죠. O2 산소 기체예요. CO2 이산화탄소 기체고 H2는 리퀴드예요. 그죠? 요때 우리 뭐를 아냐? 요걸 기억을 하세요. 자, 여기 지금 보면 개수비가 있어요. 개수비가 2대 5대 4대 2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C2H2 두개 하고 산소 다섯 개가 CO2 네 개랑 그다음에 H2O 두 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개수비라 그래요. 개수비, 개수앱이라고. 이 개수비 2대 5대 4대 2. 이게 뭐랑 똑같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몰수비랑 똑같아요. 그리고 기체라면은요, 부피비랑도 똑같아요. 근데 뭐랑은 안 가냐? 질량비랑은 같지 않아요. 요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요, 지금 보니까는 자 반응비 요게 개수비예요. 개수비는 2대 5대 CO2 4대 H2O가 2예요. 맞죠? 몰수비도 2대 5대 4대 2 같아요. 그럼 이 중에서 기체는 누가 있어요? 여기 세 개죠? 그럼 얘네 셋도 부피비도 같기 때문에 2대 5대 4가 돼요. 근데 리퀴드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질량은 예를 들어서 얘가 진짜 얘 분자량이 얼마예요? C2H2 탄소 원자량 10인데 두개 있으니까 24에 2를 더하니까 26이에요. 그러면은 26이 몇 개? 몇몰 있다? 네, 2몰 있으니까 2 곱하기 26g 있다고 볼게요. 얘가 지금 2몰 있다고 가정하면 그럼 2 곱하기 26g 대 질량은 여기는요 5몰인데 분자량 얼마다? 32거든요. 16 곱하기 2에서 5 곱하기 32. CO2는 4몰 있죠. 근데 CO2 분자량이 44예요. 4 곱하기 34. 그다음에 물은 분자량 18이죠. 그래서 몰수를 여기 개수 혹은 몰수를 곱해서 2 곱하기 18. 이게 질량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비랑 반응비는 어떻다? 혹은 몰수비 개수비는 같지 않은 거죠. 요걸 우리가 뭘알수 있냐? 반응식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걸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C2H2가 기체인데 얘가 1몰이 있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CO2는 몇몰 나와요? 요게 이제 몰 수비로 가는 거예요. 자, 2몰이 있으면 C2H2가 2몰 있으면 CO2가 4몰 나오죠. 그럼 1몰 있으면 두 배이기 때문에 2몰 나오는 거예요. 그죠? 2대 4니까 1대 2니까 얘도 1대 2로 가려면 2몰 나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똑같이 1몰에 C2H2 있으면 이번에는 H2는 몇몰 나올까요? 자, 요때는 누구랑 이 C2H2와 누구의 H2의 몰 수비를 보니까 2대 2, 즉 1대 1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1몰 있으면 얘도 1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뭘 이용을 해서 즉 개수비가 몰 수비랑 같더라, 혹은 부피비랑 같더라 는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재료 하나를 가지고 다른 게 얼마나 나온지를 반응식을 통해서 계산을 할수 있어요. 자, 요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 관해서 그리고 몰에 관해서 살펴봤어요. 요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용액의 농도에 관해서 나가도록 할게요.